카버너스 ICA의 카로티코 카버너스 피슬라 CCF가 있는 분의 3D 엔지오그래피 소견인데요. 이 페트로젤 비너스 드레네이지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널 주글라 베인으로 드레인되는 그 코스와 그 alternating venous drainage 코스가 굉장히 잘 demonstration 되어서요. 그 아나토미를 한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에서 여기는 이제 프론탈 쪽이고 이게 옥시피탈 쪽이고요. 여기 오른쪽 페트로스 본, 왼쪽 페트로스 본이고요. 지금 션트가 있는 Right ICA와 dilatation 된 cavernous sinus가 차고 있고 intercavernous sinus를 통해서 왼쪽 cavernous sinus까지 지금 shunt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아나토미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3차원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금 shunting blood가 양쪽 superior ophthalmic vein과 주로는 anterograde로 inferior petrosal sinus 양쪽으로 이렇게 드레인 됐고요. 또 양쪽 포라멘 오발레 쪽으로 해서 테리고이드 비너스 플렉서스를 통해서 대고도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아서 오른쪽 슈피리어 페트로젤 사이너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드레인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인트라크라니얼 코르티칼 베인으로의 션트까지는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카버너스 사이너스 아나토미를 굉장히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아나토미 공부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스컬 베이스 프랙처가 보이죠. 옥시피탈 리니어 프랙처가 옥시피탈 본을 따라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ICA가 보이면서 지금 이 보이는 스트럭처가 바로 카버너스 사이너스가 되겠는데요. 오른쪽 카버너스 사이너스는 굉장히 심한 딜라테이션을 보이고 있고 증가된 shunting blood가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다 차고 있죠. 그러면서 intercavernous sinus를 통해서 왼쪽 cavernous sinus가 차고 있는데 그 정도가 정상 사이너스 아나토미보다는 조금 디스텐션 된 정도로 보이고 있어서 왼쪽 cavernous sinus 요 contrast filling 된 요 모양으로 cavernous sinus 모양을 보기에 아주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러 다른 부분은 다 지우고 그 왼쪽 카버너스 사이너스 부분만 남기고 지금 3D 리컨스트럭션을 다시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프론탈 프로젝션이고요. 여기 카버너스 사이너스 보이죠? 그리고 드레인이 크게 두 루트로 되고 있고 리거지테이션도 지금 보이고 있죠? 정상적인 안티그레이드 비너스 드레네이지라 그러면 이 카버너스 사이너스를 통해서 인피리어 페트로젤 사이너스 따라서 인터널 주글라 베인으로 되는 게 유절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경우는 포라멘 오발레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이쪽 루트를 통해서 테리고이드 비너스 플렉서스를 통해서 또 드레인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안티그레이드 드레이네이지 루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리버스된, 리거지된 비너스 드레이네이지 루트가 하나 보이죠. 그게 슈피리어와 인피리어 옵탈믹 베인이 그 해당 부분이 되겠고요. 조금 디스텐션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오비트를 드레인 하는 거죠. 카버너스 사이너스로. 근데 지금은 shunting blood 때문에 카버너스 사이너스로 shunting 된 shunting blood가 ophthalmic vein 쪽으로 지금 드레인이 되는 그런 양상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을 다시 겹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카버너스 사이너스가 셀라 포사를 중심으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기가 왼쪽 미들 크라니얼 포사고요. 여기 셀라 포사고 여기가 클라이브스 페트로 클라이벌 정션 따라서 여기 포라멘 마그넘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위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라운드 앤 필링 디펙트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요. 카버너스 사이너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카버너스 세그멘트 오브 더 ICA가 지금 그 필링 디펙트처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디스텐션 된 카버너스 사이너스가 몇 개의 챔버 형태로 굉장히 불규칙한 모양으로 카버너스 사이너스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카버너스 사이너스로 드레인되는 비너스 루트는 첫째가 가장
큰 것이 스페노파레탈 사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실비안 피셔를 따라서 스페노이드 그 레스 윙의 마진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스페노파레탈 사이너스를 드레인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오비탈 비너스 드레이네이지가 또 되고 양쪽 카버너스 사이너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 카버너스 사이너스로도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블러드 플로우가 유지되고 있겠고 아웃플로우 트랙은 유저라기는 임피리어 페트로젤 사이너스로 되고 이 경우와 같이 테리고이드 비너스 플렉서스를 통해서 드레인되는 그런 루트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예, 이게 유저한 카버너스 사이너스의 모양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슈피리어 페트로젤 사이너스도 가끔은 카버너스 사이너스로 드레인 되기도 하고 카버너스 사이너스를 드레인 하기도 합니다. 그런 형태로 보인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가끔씩 보이는 것은 베이젤 비너스 플렉서스, 다시 말해서 클라이브스를 따라서 내려가는 비너스 플렉서스가 또 카버너스 사이너스의 드레인의 일부 담당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보니 스트럭처를 제거를 하고 혈관만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본 뷰가 되겠고요. 카버너스 사이너스 보이죠? 여기 인터, 엔티리어 앤드 포스티리어 인터 카버너스 사이너스 채널이 보이죠? 그리고 이게 카버너스 세그먼트 오브 ICA에 의한 라운드 앤 필링 디펙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라테랄로 돌려서 보면 이렇게 라테랄 뷰가 되었죠. 이 뷰에서는 이게 카버너스 사이너스의 모양이 되겠고요. 이 드레이너인 임피리어 페트로젤 사이너스가 이렇게 꺾이면서 인터널 주글라 베인으로 드레인되는 게 보이죠. 이 경우는 일부는 이 하이포글로살 캐널 있는 쪽으로 해서 이게 이제 콘딜라 비너스 드레네이지 시스템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 버티브랄 비너스 플렉서스로 드레인되는 그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드레인 루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포라멘 오발레 쪽에 있는 비너스 채널을 따라서 여기 테리고이드 비너스 플렉서스로 드레인되는 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시 프론탈 뷰로 오게 되면 여기 테리고이드 플레이트가 보입니다. 여기 이쪽 채널과 이쪽 채널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게 보이죠. 여기 이제 테리고이드 비너스 플렉서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여기 슈피리어 페트로젤 사이너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버너스 사이너스의 3D 엔지오그래픽 파인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딜라테이션 되어 있지만 카버너스 세그먼트 오브 ICA가 포함된 영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샨트가 있는 라이트 사이드가 되겠고 카버너스 ICA도 ICA 자체도 지금 샨트가 있는 혈관이어서 플로우가 증가되어 가지고 굉장히 혈관 크기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카버너스 사이너스도 굉장히 딜라테이션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CCF가 있는 디스탈 슈프라클리노이드 ICA는 오히려 캘리버가 조금 줄어들어 보이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자, 본을 없애볼게요. 자, ICA가 이렇게 지금 트레이스가 쭉 됩니다. 페트로스 ICA, 라스테랄 세그먼트, 버티컬 세그먼트 오브 카버너스 ICA, 그리고 지금 션트 홀이 있는 포스테리어 제누 오브 더 카버너스 ICA, 호리존탈 세그먼트, 엔티리어 제누, 슈프라클리노이드 ICA 이렇게 나가고 있고 카버너스 세그먼트에 카버너스 사이너스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우리가 버티컬 세그먼트라고 부르는 상당 부분은 실제 카버너스 사이너스에 의해서 덮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이걸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ICA 부분을 조금 머릿속에서 빼내고 카버너스 사이너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가 딜라테이션 된 카버너스 사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슈피리어 옵탈믹 베인 이렇게 보이고 여기 반대쪽 카버너스 사이너스로 연결되는 인터 카버너스 사이너스 보이죠?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서 가보면 이 뒤쪽 뷰입니다. 여기가 임피리어 페트로잘 사이너스가 인터널 주글라 베인으로 드레인되는 것이 보이고요. 여기는 컨딜라 컴플루언스가 되겠고 하이퍼글로잘 캐널을 통해서 이 마지날 사이너스, 버티브럴 비너스 플렉서스가 차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클라이브스를 따라 형성된 클라이발 또는 베이잘 비너스 플렉서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을 다시 붙여볼게요. 이렇게 클라이브스가 잘 안 보이네요. 클라이브스가 잘 보이도록 해서 다시 여기가 클라이브스죠. 채워보면 예,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도줌 셀라 아래쪽에 요 비너스 플렉서스가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보면은 요 원래는 여기 스페노파레이탈 사이너스가 이쪽을 따라서 쭉 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리골지된 그 비너스 블라드가 지금 여기 차고 있네요. 스페노파레이탈 사이너스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삐쪽하게 보이는 거는 여기 보이는 슈피리어 페트로잘 사이너스의 일부가 리골지되면서 차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슈피리어 페트로잘 사이너스를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처럼 다시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또 하나가 여기 이제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라멘 오발레라 그랬죠? 오발레를 통해서 테리고이드 비너스 플렉서스 차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테리고이드 비너스 플렉서스가 차고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해서 카버너스 사이너스의 비교적 정상적인 크기의 사이너스와 샨팅 블라드에서 마키드하게 딜라테이션 된 카버너스 사이너스의 각각 그 모양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